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4대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다. 요셉의 은덕으로 애굽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야곱의 후손들은 70명이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여 강한 족속이 되어 애굽 온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었고 12지파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애굽을 섬기고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을 4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의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이는 75세였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이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기간이 430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자손의 언약인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대는 이삭부터 야곱과 요셉을 지나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부터 모세, 즉 4대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 땅에 넘치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히브리 여자들은 생산력이 왕성하여 산고의 고통도 적어 쉽게 자식을 낳았는데 애굽 여자들보다 출산력이 월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치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벌들이 떼를 이루듯이 그 자손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서 온 애굽에 바글바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매우 결속력이 강하고 뼈를 씹어먹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은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에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로 애굽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히브리인에 대해 두려움과 위협감을 가질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급속히 강하게 그리고 편만하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야곱의 후손들은 새 왕이 일어난 후부터 강한 압박과 포악으로 괴로운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을 후대한 왕가는 누구일까요? 요셉 시대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은 목동들의 왕가라고 불리우는 힉소스 왕정이었습니다. 힉소스는 고대 오리엔트의 유목민족이며 샘족과 후르리안의 혼성민족으로 전해지는데 애굽 15왕조인 기원전 1730년경부터 17왕조까지 애굽을 지배하여 애굽 제18왕조에 의해서 추방되어졌다고 합니다. 후르리안은 가나안의 히타이트, 해쪽속 문화를 세운 주인공입니다. 힉소스 왕조 때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등용하여 애굽의 흉년을 극복하고 근동의 곡물 창고로 명성을 날렸으며 더불어 막강한 군사력으로 애굽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강한 족속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도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로와 똑같은 권력을 주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한 힉소스 왕조의 통치 아래서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힉소스 왕조를 멸하고 애굽의 혈통을 이은 왕조로 보입니다. 새 왕을 신왕조인 18왕조의 우두머리인 아흐모세라고 합니다. 그는 구 테베의 군주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목자들의 왕조 힉소스 왕조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흐모세는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하고 통치 3년 만에 힉소스의 수도인 아바리스 또는 고대 이집트 도시인 조안을 함락시키고 힉소스 왕가를 온전히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새 왕은 힉소스를 섬멸하고 애굽의 옛 영광을 되찾은 애굽 정통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왕은 애굽의 신왕국 시대에 문을 연 18왕조의 투트모세 1세였고
무깃도 전투에서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여 애굽 신왕국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투트모세 1세는 되찾은 애굽을 막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강한 탄압 정책을 썼고 애굽 왕조의 견고한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에 히브리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역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은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인 하셉수트이며 하셉수트에 의해서 모세는 투트모세 3세와 함께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때는 투트모세 3세가 겨우 3살이었으므로 그 어머니인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비둠과 람셋 건축. 람셋은 고센과 동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는 태양신 신전과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신을 기리는 최고 높이 21.9m 정도 되며 20여 개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비돔에는 태양신 아툼의 신전이 있는데 아툼이란 말은 신들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비돔은 수컷과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새 왕은 번성하고 강력한 히브리인들 말살 정책으로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 건축에 히브리인들을 혹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목자들의 왕조인 힉수스 왕조와 같은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18왕조의 새 왕은 왜 힉수스를 완전히 쫓아내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냥 두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출산력이 대단하고 마치 물고기 떼처럼 벌떼처럼 번성하며 또한 강인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강인한 몸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만한 노예들을 어디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수가 많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혹독하고 험하게 감독해야 했기 때문에 잔인한 애굽의 감독자들을 두어서 히브리 노예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애굽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애굽 땅에서 축출하고 얻은 전리품은 바로 강인한 노예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를 추방하고 엄청난 전리품인 히브리인들을 얻었지만 히브리인들은 매우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 언제든지 쫓겨난 힉소스족과 가나안 근동의 소수민족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첫 번째 애굽의 정책은 히브리인들의 감독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감독관은 애굽의 관리들이나 세금을 걷는 세무관들을 히브리인들에게 붙여서 무거운 과세를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주 적은 일당으로 매우 고되고 혹독한 노동을 하게 되고 적게 벌어들인 품삯으로 세금 내기에도 빠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히브리인들을 이용하여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히브리인들에게 탈취한 세금을 그 국고성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애굽의 새 왕조에게 히브리인들은 벌떼처럼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애굽 건설을 위한 튼튼한 노동력이며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피라미드 형상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용도는 곡물을 저장하는 곡물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새 왕은 비돔과 람셋의 피라미드 형상의 국고성을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으로 건축했는데 후에 애굽 왕 바로를 신격화하면서 영생불사를 꿈꾸는 왕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했던 일들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짓기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로 목축이나 농업을 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노역을 하므로 1년 내내 쉬지 못하고 매우 권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와 노역이 심하면 심할수록 히브리인들은 더욱 강하게 번성하며 온 애굽에 퍼져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히브리인들, 노예 생활에 대를 이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운명에 적응하게 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신분은 하늘에서 준 것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인 노동자, 농민인 수드라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분에 불만을 품지 않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애굽살이를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을 따라 중노동을 하면서 애굽 관리들이 주는 하루치 배급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것에 길들여져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건너면서 물이 부족하고 힘들 때 애굽에서 얻어먹은 음식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루 세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온갖 노동과 착취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래도 겨우 하루 세 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투기, 싸움과 부정을 저지르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들은 삽니다. 마귀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배급하면서 인간에게 온갖 죄악과 부정함을 강요하고 인간은 마귀에게 영혼을 착취당하며 육체의 쾌락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썩어질 물질과 안개처럼 사라질 명예, 인기와 채워지지 않는 쾌락의 욕망을 얻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길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인간은 마귀의 노예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인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육체의 죄악된 삶에 인이 박혀버리고 탐욕의 삶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존귀한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룩한 만물의 영장임을 깨닫는 순간 마귀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본성은 애굽의 근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구원자의 모형인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4대 만에 애굽 왕조를 위협할 만큼 강대하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은 세상 왕국의 큰 근심이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이어온 여호와 신앙은 가나안을 넘어 애굽 제국에서 꽃이 피었고 그 강한 생명력은 애굽 우상 숭배자들의 숨을 막히게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 많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도 신실하고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어지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에 길들여져 가지만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방해하고 무역해하려고 권력과 강포와 불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육체적인 자유와 권리, 행복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갑니다.